서울 지역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서울시로 모두 환수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시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나 자격 정지, 면허 취소 등 택시 승차 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모두 환수해 승차 거부 3진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승차 거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택시 기사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가져온 데 이어 앞으로는 시민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직접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와 관계없이 서울시로 일원화됩니다. 지난 2015년 3진 아웃제가 명시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시 기사나 택시 회사 모두 최근 2년 동안 위반 행위가 3차례 누적되면 각각 자격 취소나 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